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홍합 2,000원어치만 사와봐. 끝장나는 죽 레시피 하나 알려줄게. 홍합 된장죽 시작. 끓는 물에 청양고추 하나 다져서 넣어줘. 레시피 초장부터 재수없게 청양고추라니? 그래야 육수가 시원하고 칼칼해지지. 깨끗이 씻은 홍합을 넣고 비린내 잡아주는 소주와 함께 푹 끓여줘. 이제 홍합 껍데기를 발라서 작게 다져줄 거야. 앞으로 이런 단순 노가다는 잼민이가 좀 알아서 하렴. 잼민이는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? 팬에 식용유와 된장, 고춧가루를 모두 한 숟가락씩 넣고 대파 흰색 부분과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다진 홍합을 넣고 약불에서 오래오래 볶아줘. 그리고 잼민이도 이제 그런 단순 노가다 할 짬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조만간 잼민이 기강 한번 잡아야겠네. 이제 홍합 삶은 육수를 넣고 멸치액젓 한 숟가락을 넣어서 간을 맞춰준 다음 밥 한 공기와 함께 약불에서 졸여줘. 이 상태로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부추 한 줌 정도를 넣으면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도 제법 그럴싸해지지. 비주얼 살리는 김에 계란 노른자와 부추, 대파 초록 부분, 들깨가루, 마지막으로 김가루까지 뿌려주면 끝! 뚝딱!